대한민국 국회 곳곳을 이루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흥미롭고 진솔한 인터뷰쇼 국회 퀴즈 언더블럭 진행을 맡은 나상혁입니다. 노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우리 국회 도서관의 사석 박창욱 주무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도서관에서 5년째 사서로 근무 중인 박창욱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먼저 우리 국회 도서관은 어떤 기관인지 궁금해요. 먼저 일단 국회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일반 도서관과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국회 도서관은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정리하고 분석해서 국회의원과 또 보좌진 그런 관련 직원분들께 제공하는 그런 의회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가도서관으로서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또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도서관과는 좀 다르네요. 저도 가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네. 네,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8세 이상이고 17세 이하는 이용이 불가합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국회 도서관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들은 또 허가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1980년대, 70년대 신문도 있어요. 맞죠?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신문도 굉장히 많고요. 네, 또 학위 논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도서관 이용 방법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저희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네, 방문하셔서 안내 데스크에서 이제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실 때 꼭 신분증을 까먹지 않고 가져오셔야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일일이나 장기 그리고 모바일 열람증을 이제 발급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회 도서관이라고 해서 일반 도서관과 크게 뭐 다를 건 없네요. 엄청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도서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국회 도서관에 책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도서관은 한 750만 부? 750만 부요? 만 부요. 750만 권 정도의 책과 네, 그리고 또 3억 5천만 면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요.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이 지난 책들은 다 네. 서고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네, 이제 서고에서 찾아서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우리 국회 도서관 꿀팁! 저희 도서관이 5층까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네. 이제 통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통창으로? 네, 통창으로 돼 있어서. 대박이다. 네. 한강뷰를 보시면서 또 독서도 저희가 또 7월 18일부터 네. 이제 야간 개강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밤 9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야간 개장까지 한다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 도서관 사서 어떤 일을 하나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이제 뭐 의원실이나 국민들께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입법기관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서 업무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럼 주무관님은 지금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실까요? 과거에는 그 외국의 도서관들이랑 자료랑 정보 같은 걸 교류하고 또 교환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었고요. 현재는 이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또 정리해서 의원실이나 뭐 기타 그런 분들께 제공하는 해답 서비스라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진짜 바쁠 때 국정감사 그때 바쁘지 않아요? 그때? 국정감사 준비 기간이라고 해서 국정감사 직전에 좀 이제 많이들 질의를 요청하시는 편이에요. 그 일반적인 도서관이랑 다르게 네. 좀 더 공적인 업무에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도서관 사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도서관은 일단 입법고시와 그리고 9급 공채 시험을 통해서 사서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는 건가요?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준사서 자격증 이상을 필요로 하고요. 입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정사서 2급이 네. 아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합격 과목이 많겠네요. 그러면 뭐 영어부터 뭐 국어, 영어, 한국사 이렇게는 동일하고요. 예. 거기에 저희는 국회라서 헌법 시험이 있고 네, 추가로 저희 전공 과목인 정보학 개론까지 총 5과목을 봅니다. 가장 보람차고 뿌듯했던 순간 있습니까? 의원실에 네. 자료를 제공하는 해답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저희가 연례적으로 그 보좌진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좌진들이 저희 자료가 굉장히 유용하고 또 좋았다 뭐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실 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일반적인 사서 업무를 하고 싶진 않으세요? 아, 네, 저도 사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책이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제가 말 나온 김에 우리 국회도서관 사서로서의 우리 목표나 비전이 좀 듣고 싶은데.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지식 전달의 중심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양질의 지식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국회도서관이 올해로 70주년 개관을 맞았거든요. 70주년. 네. 와. 나도 국회도서관 사서가 되고 싶다.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국회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업무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좀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그것만으로도 또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회 퀴즈 언더블럭의 하이라이트 퀴즈를 내볼까 합니다. 조선 역대 국왕의 시문, 친필, 서화, 유교 등을 관리 및 보관하던 곳으로서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이면서 학술 및 정책을 연구한 관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정답은? 표정이 아직 자, 정답은 지금? 규장각인 것 같습니다. 규장각. 규장각. 규장각? 규장각? 정답이었습니다! 아닌가요? 야. 아니, 상금 10만원 받으셨는데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와이프랑 같이 좀 소고기를 네. 구워 먹고 싶습니다. 맛있는 거 먹자, 사랑해. 국회 퀴즈 언더블럭.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입법 서포터? 네, 국회 도서관 사서는 입법의 시작점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자료를 모으고 또 국회와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의회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특별하고도 사명감 넘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